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에게 끼어들기를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숙제와 마찬가지인데요. 끼어들기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면서 끼어들기 하기와 밀리는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기가 있습니다. 주행하면서 끼어들기는 미러를 쳐다보면서 미러 속에 보이는 차량의 위치 그리고 속도를 파악한 다음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진행하면 돼요. 주행하면서 끼어들기에 대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밀리는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기 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렵게 느끼는 걸까요? 첫 번째, 내가 끼어들기를 진행하려고만 하면 상대방 차량이 절대 양보해주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끼어들기를 진행할 때쯤 주변 차량으로부터 상향등 빵 소리 들으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 끼어들기를 제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차량들을 모두 다 보내고 차로 변경한다고 하면 목적지까지 제대로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 흐르듯 어떻게 끼어들기를 쉽게 할수 있냐?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심리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얼마든지 끼어들기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끼어들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시등부터 넣어주시고요. 핸들을 조향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내 차량을 바짝 붙여주시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너무 붙이지 않고 여유 있게 띄워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 옆차로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도 앞차와 내 차와의 간격이 너무 바싹 붙어져 있을 경우엔 핸들을 아무리 조향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내 차량을 바싹 붙이고 핸들을 살짝살짝 조금씩 조향해서 차량의 앞머리를 조금씩 진입해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차량보다 앞에 있다거나 우리 차량의 바로 옆에 서 있는 차량을 절대로 타겟으로 설정하지 말자. 우리 차량이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 차량의 뒤에 있는 차량 및 뒤에 있는 차량을 타겟으로 정해두고 그 차량 앞으로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조금씩 핸들을 조향하면서 우리 차량의 앞머리가 조금씩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차량의 앞머리가 한 4분의 1가량 차선을 밟아서 진입했다면 이미 차선을 바꿨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다. 하지만 여기서 운전자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 차량의 앞머리가 4분의 1 정도 진입했으면 충분히 들어간 것이 맞는데, 껴들어온 내 차량을 향해 클락션 사용 및 차선을 밟고 추월하면서 애써 바싹 붙이면서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더 이상 핸들을 무리하게 조향하려 하지 말고 일단 그 차량부터 보내고 그 차량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내 차량과 내 정신 건강에 좋다. 모든 차량들이 지금 멈춰 있는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의사를 상대방 차량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의사를 전달해 놓으면 내 차량의 위치를 기준으로 옆차, 뒤차, 뒤에 차까지도 내가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모든 차량들에게 전달은 됐어. 그럼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바뀔 때 나를 끼워줄, 양보해 줄 차량들은 속력을 낮추거나 멈추었다가 나를 들여보내주고 들어갈 것이고, 나에게 끼워줄, 양보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친구들은 곧바로 가속하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틈조차도 허락하지 않겠지. 그럼 무리하게 해서 그 차량 앞에 들어가려 하지 말고 그 차량 보내고 그 뒤에를 타겟으로 정해서 내가 한번더 시도해보자는 거지. 그 뒤에 차량이 감속한다. 그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가속해서 들어간 다음 비상등만 켜주면 돼. 딴거 어려운 거 없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뒤로부터 내가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럼 내가 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그 친구들이 끼워줘야 끼워줄 수 있다. 밀리는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기. 대발이의 영상을 통해 보탬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좋아요!